네, 다음은 건강 정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보다 장시간 게임에 빠지게 되면 신체에 여러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예방법과 처방을 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연령에 구분 없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재미로 즐기는 게임이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등으로 대중화되면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게임에 빠지는 습관은 신체 이상 반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단 여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정한 게임 중독 진단 기준 9가지 검사를 통해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성이 점점 생겨서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금단 증상처럼 게임을 중단하면 짜증을 많이 내고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금단 증상들이 발생하고, 이런 진단 기준들 중에 기준을 만족하면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게임에 중독되면 불안장애나 폭력성이 늘고 수면장애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한 자세로 게임 기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골격이나 시력 저하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 접할 기회가 많은 청소년은 뇌 손상의 우려가 큰 만큼 게임 활동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게임 중독의 좀 위험 인자라고 할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ADHD라든지, 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훨씬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청소년 쪽에 더 많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에서 발병하면 자연스럽게 네, 청년기까지도 네, 연결되어서 네, 쭉 지속될 수가 있는 거겠죠. 게임 중독 초기 증상 시엔 지역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기본적인 상담과 처방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중독 진단 검사를 통해 센터에서는 사례 관리 대상자로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게임 이용 시간 등을 조정하고 중독이 심한 경우 전문의와 연계해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